오늘도 즐거운 실험을 해볼까요? 재밌게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자,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선생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꽃을 한번 만들어서 꽃을 더 꽂아 놓으면 또 모세관 현상으로 인해서 꽃에 물이 드는 것까지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직근을 준비했어요. 하얀색 종이가 뭉쳐져 있는 게 바로 직근인데요. 직근에 선생님이 줄기 부분이 하나, 그 다음에 잎 부분이 될 네 개의 끈을 준비해 가서 우리 친구들한테 미리 줄 거예요. 그러면 이거 결과 기다리는 동안 꽃을 만들 건데, 자, 줄기가 될 부분은 잘 놔두고요. 잎이 될 부분을 폈어요. 종이에 펼쳤더니 이렇게 펴지죠. 네 개를 선생님이 줄 테니까 네 개를 잘 다 펼쳐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개를 잘 펼쳤어요. 그런 다음에 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양을 잘 잡아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 오, 뭐, 선생님 정말 대충 하고 있거든요? 모양이 좀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이미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지만 선생님 미술 잘 못하잖아요. 근데 또 뭐 어떻게든 이쁜 것 같아요. 심지어 막, 어휴, 진짜. 이쁜데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금세 완성이 되고 있네요. 짜잔. 오, 이게 직근 되게 신기하네요. 종이 펼쳐졌더니 막해도 이뻐요. 이쁘지 않나요? 이거를 고정을 시켜줘서 빵끈을 또 준비했거든요. 빵끈도 다 잘 나갈 테니까 그냥 우리 친구들은 묶기만 해주면 돼요. 얘가 흐트러지지 않게 잘 누르면서 돌려 돌려 하면서, 자, 금세 짠, 뚝딱, 이쁘죠? 이 꽃을 만들었어요. 아, 지금 이걸 할 수는 없고요. 오, 말하는 순간 보여. 분명히 두 번째랑 네 번째 컵에 나는 물을 안 넣었죠. 그 기억나죠? 물을 넣은 거는 1, 3, 5죠. 근데 네 번째 컵에 노란색 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쪽에서도 파란색 물이 섞이면서 내 눈엔 보이는데 선생님 눈엔 녹색이 되고 있어요. 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결과 관계로 원래는 이렇게 선생님 실험을 두 개로 나눴었어요. 첫 번째 이렇게 해갖고 모세관 현상 알아보려고 해서 그 물티슈가 색깔 옮겨지는 거 하나 하고 이게 다 옮겨졌으면은 컵을 좀 동그랗게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깔이 다섯 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빨강, 미리 알려주긴 하지만 주황, 노랑,
초록 파랑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에 이쁘게 만든 내 꽃을 담궈가지고 꽃도 모세관 현상 때문에 얘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색깔을 물이 드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선생님이 그냥 지금 넣을게요. 선생님은 선택권이 세 개밖에 없어요. 빨강, 노랑, 파랑인데 파랑이 좀 이쁜 파랑이 아니어서 파랑을 좀 탈락시키고요. 노랑은 이쁜데 너무 색깔 변화가 잘 안 나타나게 돼서 강렬한 빨강에다 넣어볼게요. 확실히 종이라 그런가? 이 보이나? 엄청 금세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얘도 빨리 입까지 다 물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실험은 우리 수업하는 중간에 다 끝날 수 있을까요? 과연? 한 시간도 이상 걸리는 실험인데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우리 잘 해봐요. 자, 선생님이 갑자기 또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너무 심심해서 꽃을 두 개를 더 만들어서 노랑 파랑에다 꽂아볼게요. 이 선생님 집근 엄청 넉넉하게 샀거든요. 우리 친구도 꽃 만들고 싶으면 말해요. 이만큼 샀, 이거 보이죠? 근데 문제가 빵끈이 없네요. 뭘로 묶죠? 집근으로 묶을까요? 묶여질래나? 이쁜 꽃들을 만들게요. 아이고. 오늘의 실험은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실험임이 분명하네요. 자, 또 꽃을 조금 묶어서. 선생님이 꽃을 만들다가 크나큰 실수를 했어요. 빵끈을 너무 열심히 묶었나 봐요. 빵끈을 묶은 다음부터가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 선생님 신랑과 상의한 끝에 자 그냥 여기 부분을 돌려가지고 직근 있는 부분을 돌려서 최대한 꽃처럼 만들어가지고 꽂아보기 이렇게 하면 좀 잘 올라가려나? 얘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꽃이 좀 엉망이죠. 그리고 저희 선생님 신랑은 꽃은 무슨 꽃이냐 그냥 이렇게 아무런 모양으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뭐 어차피 모세관 현상만 잘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도 선생님은 빨리 좀 이쁘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이 얘는 진짜 점점 섞여서 연두색이 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노랑물이거든요. 얘 물 색깔만 보면 비교되나요? 연두물이에요. 연두물 확실히.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다 끝난 다음에 꽃을 꽂으려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는 중간중간에 꽃도 같이 꽂아가지고 실험을 해야지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면은 수업하느라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선생님이 이거 지금 거의 1시간째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때는 빨리빨리 우리 2인 1조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해 볼게요. 근데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아름답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는데 좀 답답하긴 하죠. 선생님도 그렇지만 그래도 기다려봐. 계속 기다려보면 예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마음은 막 물 조금 이렇게 섞고 막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죠. 약간 기다려요. 인내심만 계속 기다리면 돼요. 아, 아니면 우리 꽃 만들 때 풀로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종이잖아요, 지금은. 종이니까 이렇게 빵끈 같은 걸로 묶느니 그냥 풀로 붙이면서 잎 하나 하면서 붙이고 하나 하고 붙이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갑자기 선생님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얘는 연두색이 됐고, 아 빨리 얘가 주황색이 돼야지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 자랑스럽게 실험을 성공했다고 얘기할 텐데요. 자, 거의 한 1시간? 1시간 반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보이는데 여기 모세관 현상 때문에 이 위로 좀 올라온 거 보이나요? 그쵸? 보이죠? 그리고 이거 좀 가까이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파란색이 너무 진했어요. 파란색이랑 노란색 섞이니까 녹색 되는데 여기 녹색 보이나요? 녹색으로 된 거? 보이죠? 그리고 노란 꽃도 조금 올라왔네요. 그리고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섞이니까 주황색이 되어야 되는데 빨간색도 너무 진했어요. 그래서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빨강이랑 여기 있는 얘랑 어때요? 색깔이? 다르죠? 너무 진하고 좀 흐리고요. 빨간색이 너무 진해서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섞였는데도 옅은 빨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할 때는 조금 농도를 낮춰서 좀 진하지 않은 빨강, 진하지 않은 파랑을 만들어가지고 녹색과 주황색이 되는 것까지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들어볼까? 이거 보여줄게요. 자, 얘를 꺼내볼게요. 노란색 물에 담겼었죠. 노란색인데 파란색과 만나서 초록빛 나죠. 이것도. 자, 빨간색 여기 진하죠. 진한 빨간색인데 점점 농도가 옅어지면서 노란색과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약간 주황빛 나죠. 반대 얘도 꺼내볼게요. 자, 노란색이었는데 점점 노란색이 어떻게 됐어요? 밑에 빨간색이랑 만나면서 옅은 주황색이 됐죠. 여기 보면 얘랑 두 개 색깔이 같네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도 꺼낼게요. 자, 짙은 파란색인데 점점 어때요? 농도가 옅어지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노란색과 만나서 초록 부분 얘랑 또 색깔이 같네요. 이걸로만으로도 모세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빵끈 묶어서 안 올라갈 것 같죠? 자, 여기 비춰주고 싶어요. 슬슬 올라갈 것 같죠? 얘는 오늘 하루 종일 24시간 하면 다 번질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아쉬운 대로 봉담 예쁜 꽃이 됐네요. 이렇게라도 만족할게요. 그 외에 그래도 봐봐요. 노란색이 아까 이거 줄기였는데 여기까지 올라가고 파란색도 여기까지 올라가고 꽃이 예쁘긴 한데 너무 힘들면 우리 친구들 꽃 만들지 말고 그냥 지끈 구겨버려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물티슈를 이용해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간단한 것 같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모세관 현상에 관한 실험을 해봤어요. 이거 우리 친구들 수업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시간에 또 즐겁게 수업해봐요. 그럼 다음에 또 선생님이 즐겁고 재밌는 실험 가지고 올게요. 안녕.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